early agricultural systems were integrated with and co-evolved with technology, beliefs, myths, and traditions as part of an integrated social system.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죠.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 integrated 그리고 co-evolved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초기의 농경 시스템, 초기 농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 믿음, 신념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과 함께 결합되고 함께 발전해서 뭐로서 as part of an integrated social system, 어떤 통합된 사회 체계로서 나아갔습니다. 말이 좀 해석이 좀 어렵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초기 농경이죠. 초기 농경. 초기의 농경 사회에서 초기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결합됐다? 얘는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열거 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기술 또는 전통 이런 것과 결합이 되었다. 오케이? 결합이 되어서 뭐가 된 거야? 사회 시스템. 사회 체계. 사회 체계라는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뒤에 좀 더 가볼게. 일반적으로, generally, 일반적으로 봤을 때 people planted a variety of crops in different areas in the hope of obtaining a reasonably stable food supply. 그렇죠? 동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작물을 키웠죠. In the hope of, in the hope of는 어떠한 희망 속에서, 어떤 희망이야? Obtaining a reasonably stable food supply. 아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희망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곡물을 키웠습니다. 잠깐만, 이 사회에서, 이 사회. 초기 농경 사회에서는 크롭의 종류가, 농작물의 종류가 많았죠. 다양한 작물을 키웠습니다. This system, 이런 시스템요, could only be maintained at low population level and were relatively non-destructive but not always. 동산 지금 두 개, 접사는요 여기 있어요. And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이요. 잠깐만, 여기서 이러한 시스템, 요 디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농경을 말하는 겁니다. 초창기 농경. 요 초창기 농경의 특징이 두 가지죠. 요거 요 특징이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어떻게 두 가지냐면 얘는 사실 어디에서만 인구가 low population 여기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low population 인구수가 좀 적어야 돼요. 인구수가 적은 상태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었고 특징은 비파괴적이죠. non-destructive 근데 뭐 이제 but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okay? 항상 여기 but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이 비파괴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옛날 얘기입니다. 초기 농경. 그런데 뒤에 보니까 more recently 여기는 별표 하나 추가할까요? more recently.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초기 농경과 최근 현대의 농경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의 농경 쪽으로 넘어오니까 agriculture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has in many places 이렇게 묶어주면 아 has lost 여기까지가 동사구나. has lost its local character and has become incorpo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됐죠?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사 하나 필요하죠? 여기 있어요. and 됐습니까? 문장 보니까 근데 보다 최근에 와보니까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색을 잃어버렸어요. 지역색을 local character 그 지역의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And has become incorporated. 합쳐졌죠. into는 뭐라고 했습니까? into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상태가 바뀌어서 뭐가 된 거야? The global economy. 글로벌 이코노미가 돼버렸어요. 국제경제. 봐봐. 그럼 얘는 최근의 농경의 형태는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지역색,
로컬 캐릭터, 지역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가 돼서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가 됐죠. 국제 경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색이 지역색이 사라지고 대규모화 됐다는 거죠. 글로벌 된 거니까. This, 이것은 has led 동사. Has led to increased pressure on agricultural land for exchange commodities and export goods. 동사 지금 하나. 됐죠? 여기서 has led to까지 묶으시는 게 좋겠어요. led to. 이거 혹시라도 이거 increased, 이거 뭐, 딴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거 increased pressure입니다. increased pressure. 요거는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요거 잠깐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칸이 없다. 여기다 쓸게. 여기 썼다가 지울게. 그 lead란 단어 내가 말씀드렸잖아. lead는 명사가 나오면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lead란 단어 뒤에다가 이렇게 to를 쓰잖아요. 이 명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요. 뜻은 둘 다 cause.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사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여기선 두 번째 겁니다. led to예요. led to. 그러니까 increased pressure 보다 증가된 압력, 증가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어디에다가 on agricultural land 블라블라 이렇게 끝까지 and 그래서 exchange commodity 그리고 export goods 오케이? 교환해야 될 일상용품과 export goods, 수출 상품 이런 것들을 위한 agricultural land, 농경지에 대한 증가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 경제, 최근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색을 잃어버렸고 글로벌 이코노미가 됐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교환 또는 수출 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잖아. 왜냐면 글로벌 이코노미니까. 그러면 교환과 수출의 필요성이 높아져.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 압력과 압박이 커지는 거지. 됐습니까? 좀 더 가볼게. More land, 더 많은 땅들이 is being diverted from local food production to cash crop for export and exchange.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 지역 음식 생산에서, 오케이? 지역적인 그 식량 생산에서 어디로? cash crop. cash crop이 뭡니까? 환금작물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을 환금작물이라고 해요. 환금작물이 뭐냐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바꿀 환, 세금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들이죠. For exchange, export and exchange 이렇게. 잠깐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과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뭐가? 환금작물, cash crop, cash. 현금화 할 수 있는 작물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Fewer types of crops are raised. And each crop is raised in much greater quantities than before. 동사 지금 두 개, 접선 여기 있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작물이 뭘 것 같아? 수수, 조, 막 이런 걸 것 같아? 팥, 이런 걸 것 같아? 아니야. 밀. 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농사 지어. 그럼 나 뭐 어떤 농사 지어야 돼? 나는 소신을 지키면서 나는 귀리 막 이런 말을 할 거야? 아니야. 돈 벌어야 되잖아. 수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걸 키우지 못해요. 여기는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잖아. 우리 가족들 먹을 거거든. 우리 가족들이 쌀도 먹고 싶고 밀도 먹고 싶고 조도 먹고 싶대. 그럼 조도 심고 귀리도 심고 팥도 심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먹으면 됐단 말이야. 다양하게. 왜? 내가 뭐 하니까?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으니까. 자급자족이라는 걸 하니까. 근데 이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지역색 다 잃어버렸어. 수출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 캐시크랍. 즉 다시 말해서 캐시크랍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크랍의 종류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긴 많았잖아.
크랩의 종류가 많았지. 크랩의 종류가 적어야 돼. 왜? 적은 양을, 그러니까 적은 종류를 많이 생산해야 되죠. 오케이? 종류는 적고 분량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 벌지. 이거야, 이거. Fewer types of crops. Fewer types of crops. 잠깐만 이렇게 할까요? Fewer types of crops. 이게 뭐랑 반대가 되는 겁니까? A variety of crops. 여기랑 여기랑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each crop, 각각의 그 crop, 작물들은 it's raised in much greater quantity. 양은 되게 많아야 돼. 그래야 돈 잘 벌지. 양은 많다, 양은. Thus, 그러니까 ever more land is converted. 동상. From forest and other natural systems for agriculture, for export, rather than using land for subsistence crops. Rather than, 뭐뭐보다는 이런 거죠. 뭐보다는 using land for subsistence crops. 자급자족용 작물을 위해 자급자족용 작물을 위한 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for agriculture for export 수출을 위한 농경을 위한 숲으로부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숲을 없애고 논을 만든대. 그 논을 어떻게 만들어? 자급자족용 아니야. 어떤 거? 대량 생산. 돈 벌어야지. 황금작물. 이렇게 한 두세 종 풀어서 아니면 또는 한 종만 풀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즉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큰 덩어리는 이렇게 초기 농경의 형태와 최근 농경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가장 대비되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더 적자면 초기 농경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자급자족이죠. 자급자족의 형태를 가졌었던 것이고요. 얘는 철저하게 수출. 오케이? 수출. 이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내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